그때 그 사건.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섬 하나를 두고 대규모 전쟁을 벌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982년 4월 2일 포틀랜드 전쟁이 발발하자 아르헨티나의 예상과는 달리 영국은 총력전으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영국의 강력한 함대 때문에 아르헨티나 군은 계속 무너져 갔습니다. 급기야 아르헨티나 군은 바다에서 또 한 번 큰 패배를 맛보게 되지요. 5월 2일 세척의 거대한 군함으로 이루어진 아르헨티나 군은 영국 함대를 기습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영국의 핵잠수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적 깃발을 매달고 다니는 무시무시한 핵잠수함이었죠. 이어서 어뢰 두 발을 추가로 발사합니다. 그렇게 아르헨 해군의 기함이 어이없이 침몰해버렸습니다. Good day, Commander. 뒤늦게 소나로 탐지해보지만 핵잠수함은 이미 멀리 도망친 후였지요. 아르헨티나 해군의 군함 중 가장 강력했던 벨라그라노가 어이없이 침몰해버리자 아르헨티나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전의 제군권을 영국에 빼앗긴 이후로 이번 해전의 패배로 제해권마저 내준 상태였죠. 아르헨티나로서는 어떻게서든 반격을 해야 할 시점이었지요. 이틀 뒤 아르헨티나 공군의 슈빌 에당타르 공격기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영국 해군은 바로 전투기를 발진시켰죠. 그런데 슈페르 공격기는 대응하지 않고 피해버립니다. 신기에 가까운 기동으로 미사일도 모조리 피해버립니다. 하지만 기관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르헨티나 공격기는 영국의 대장선인 인빈시블 항공모함으로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그런데 공격기를 막아서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영국 최장의 군함인 셰필드 구축함이었습니다. 이에 공격기는 어쩔 수 없이 셰필드에 비장의 무기 액조셀을 발사했습니다.
HMS Sheffield was hit by an Argentine missile. It didn't explode, but it caused enough damage to completely disable and later sink the ship. Great sympathy.가 주의를 끄는 동안 앱초세를 발사합니다. 영국 함대도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지표를 발사하여 앱초세의 레이더를 교란하지요. 그렇게 첫 번째 미사일은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미사일은 제대로 날아갔지요. The Argentinians were still able to unleash. 결국 미사일은 항공모함 뒤에 있던 수송선 아틀랜틱 컨베이어에 맞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도 아르헨티나 공군은 액초세로 항공모함을 공격하는데 실패해버렸고, 이를 확인한 칠레는 영국편에 붙어버렸지요. 칠레는 자국의 영공과 비행장을 영국에 개방했고, 영국의 최강 팬텀기들은 아르헨티나 본토를 마음껏 폭격했습니다. 그렇게 아르헨티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지요.